이민아 선수에게 잘 내준 부분도 있었고요. 네. 이민아가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. 자, 오른쪽 측면 올려주는데요. 수비 막고 굴절. 면서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에 굉장히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. 그렇죠. 자, 오른쪽에서 코너킥 높게 올려줬습니다. 헤더! 골! 골! 김단비의 추가골! 스코어 2대0! 아, 수원이 7점 이후에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인천이 이렇게 세트플레이에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수원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굉장히 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동료 선수들이 김단비 선수의 머리를 계속 쳐주고 있습니다. 네. 김단비의 머리가 빛을 발했어요. 그렇죠. 김단비 선수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부상 때문에 힘들었던 선수거든요. 네. 최근에 또 그라운드에 복귀를 하면 점을 추가 실점을 했지만 네, 이 장면이죠. 추가 실점을 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직전에 방금 전에 보여줬었던 네, 문미라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추효주 선수 그리고 서진주 선수의 슈팅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. 네, 지금 신다명 선수의 1차 헤딩이 있었고 그렇죠. 지금 김단비 선수가 가만히 서 있다가 센스 있게 네. 센스 있게 뒷머리를 잘 댔습니다. 그렇죠. 바로 뒤쪽에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단비 선수가 살짝 건드려주면서 네,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.